날씨 지표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세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상륙 후에는 열대 저압부로 빠르게 약해지겠는데요. 하지만 내일까지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반면 비가 내리더라도 오늘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더위의 정도는 약해지겠지만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는 33도 안팎의 무더위는 내일도 지속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부산 남동쪽 부근 해상까지 북상했습니다. 시속 25km 속도로 북북 서진 중에 있는데요. 제9호 태풍 렉키마는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 위치해 있고요. 아직까지는 진로가 유동적입니다. 프란시스코는 소형 태풍이고요. 태풍이 상하층이 분리가 되면서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거제와 부산 사이에 상륙하겠고, 상륙 후에는 열대 저압부로 빠르게 약화되겠습니다. 태풍 자체는 약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상륙하기 때문에 비와 바람의 기세가 대단하겠는데요. 현재 경상도 지방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6시 이후에는 전라도와 충청도, 그리고 경기 남부, 강원 남부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이어지다가 내일 출근길까지는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오전 중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오후 6시 무렵으로 마지막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에 남부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태풍과 인접하거나 동쪽 지방인 대부분의 경상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50에서 150mm의 비의 양이 많겠고요. 이 지역은 시간당 20에서 50mm로 강한 비와 그리고 평균 풍속 시속 35에서 70km로 강한 바람도 동반하겠습니다. 특히 경상해안과 강원 영동은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와 순간적으로 시속 108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또 충북과 경남 서부 내륙은 20에서 60mm, 그 밖에 서쪽 지방은 5에서 30mm로 상대적으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남부 내륙으로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기온과 바람 흐름도입니다. 북쪽은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바람이, 또 남쪽은 상대적으로 선선한 바람이, 이렇게 성질이라는 두 공기가 남부 내륙으로 모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고요. 또 여기에 남부 내륙은 낮에 볕으로 인해서 기온까지 오르면서 불안정을 더하겠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은 오후에 태풍으로 인한 비가 지나더라도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또 내리겠습니다.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더라도 무더위와 열대야는 지속되는데요. 밤사이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낮 더위는 오늘보다 다소 약화는 되겠지만 마지막까지 비가 내리는 강원도 지방을 제외하고는 서울이 32도, 대구, 광주 34도로 대부분은 33도 안팎의 무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내려진 특보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폭염은 완화는 됐지만 상대적으로 비의 양이 적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겠고요. 반면 경남 해안과 남해 동부,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는 동쪽 지방과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추가적으로 태풍과 강풍, 풍랑과 호우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을 보셔도 내일은 점차 남해 동부에서 동해상까지 최고 5m로 높은 물결과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해상의 선박들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터치였습니다.